최수현 전담 기사잖냐. 이거 너 태워주려고 산 거 아니야. 나 태우려고 사셨다고요? 선배 갈수록 아부가 는다. 진짜라니까? 네 자리인데 너 말고 누굴 태우냐? 어? 야! 야 빨리 타! 아 빨리 타라니까! 누가 아주 응급 상황이면 또 몰라. 가자. 아니 저한테 왜 일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일 못 준다는데 왜 이래? 니들 같이 몰려다니면서 수다나 떨고. 왜 저번에 박미경이 돈 먹고 튄 것 때문에 그 부모들 와가지고 나 사기꾼으로 만들 거 말이야. 저는 그냥 피해자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장님 찾아왔던 것도 아니고. 너 나가 가. 너 아니래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가. 나간다고 청산해달라 했단 언제고 지금 와서 왜 이래. 너 나가 가. 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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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야. 내 발로 나갈 테니까. 뭐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을까 봐? 잘 먹고 잘 살아라. 누군 뭐 족발집에서 춤추고 낙지집에서 전단지 돌리고 뭐 그런 거 하고 싶은 줄 알아?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섹시하게 자원감이 돌립니다. 하나, 뱃살 짝짝 빠지게. 뱃살만 빠져봐라 내가 하루 종일 홀린다. 고마워. 야, 너 결혼해라. 네가 아직 처녀라서 이렇게 몸매는 좀 되잖니? 몸매야 뭐. 나야, 자식 보고 산다지만 넌 자식도 없고 걸리는 게 뭐가 있어? 네 오빠한테 빠져나올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사랑만한 답이 없다며. 한번 해본 소리 같고 결혼해야지 하면 어디서 결혼할 사람이 뚝 떨어지니?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운동 왔다가 시장 봐서 그러고 집에 가고 그러고 사는 사람한테 누굴 만나? 아니 이렇게 순 여자들만 있는 에어로빅 같은 거 하지 말고 남자들도 온데 가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 있을까? 뭐가 좋을까? 너 등산 가는 거 어때? 요새 등산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대. 등산 가서 남자 만나러 등산 가라고? 그것도 방법이면 방법이지. 등산도 가고 남자도 만나고. 남잔 됐고 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 혼자서 척 드라이브도 하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냥 슉 달리는 거야. 응? 좋을 것 같지 않니? 좋지. 그럼 차 한 대 사. 돈이 어딨니? 차 한 대 뽑을래봐. 새 차 뽑지 말고 중고차로 사면 되잖아. 우리 동서가 카센터 하잖니. 요새 가끔 좋은 게 하나씩 얻어 걸리기도 한다나 봐. 어? 중고차면 어때? 우리 동서한테 싹 수리해달라고 하면 믿을 수도 있고 좋지. 일어나. 우리 동서한테 가자. 아, 지금? 아, 그래. 말 나온 김에 빨리 사야지.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아우, 야. 그래도 어떻게 지금 가? 말하고. 저 전화도 한번 해봐. 아, 그래. 가면서 해. 지금 사야 돼. 안 그러면 못 산다니까. 타임벨트 손 볼 땐 여자 손이다. 남자 손은 두꺼워서 잘 들어가지도 않고. 동서. 안녕하세요. 내 친구 정숙이. 내가 아까 전화했었지.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아, 중고차는 상태 좋은 거 찾으려면 시간 좀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야 바쁜 일 있는 사람 난인데 뭐. 동서, 내 커피 한 잔씩 주라. 덥다. 아, 예, 그래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오셨네요. 아, 예. 볼 일이 좀 있었어요. 누군데? 2층 사는 사람. 이분 만화가세요. 아, 네. 아, 시원하게 냉커피 한잔 마십시다. 안 그래도 막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오세요, 쌤.
남자 되게 괜찮다. 만화가라면 예술가 아니야? 예술가? 예술? 아야 얼른 들어와. 아이고 재수 없어. 네 동서 카센터 한다길래 되게 터프한 줄 알았는데. 아유 터프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요. 그 차만 잘 고치는 게 아니라 못도 자치고. 아 이럴 때 보면 웬만한 남자 저리 갑니다. 아, 그래요? 우리 동서 원래 못하는 거 없어. 근데 두 분 친구 맞으세요? 우리 큰 사장님이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아야 무슨 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아유 얘가 더 젊어 보이지. 아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코앞에 있는 것도 잘못 보는데 이해하십시오. 아 예. 아 맛있다. 네 드세요. 아 근데 이런 일 하는 사람 안 같게 참 곱다. 아유 무슨 소리. 아니 큰 사장님 친구분이 더 곱신데요 왜. 아 이 친구 참. 아니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동서가 아, 얘보다 어떻게 더 돼 보여요? 요즘 40대 중반이면 한창 때예요. 왜 이러세요 진짜. 아이 솔직히 젊지 않잖아요. 아닌가? 저 2층 우리 할 얘기 있는데 2층 올라가요. 아 저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왜? 아, 그래요. 난 괜찮으니까 그냥 계시라 그러세요. 만화하시는 분이시라 그러신지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으시다. 아, 예, 제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야, 그런데 진짜 도안이시다. 어? 봐봐. 저기, 여기, 이렇게 친구분이 아니라, 이렇게 친구분이라도 믿겠네요. 예? 저, 밖에 손 보던 거 있는 거 마무리하고 들어올게요. 제가 할게요. 사장님 계세요. 아니야. 네? 금방에 너 있어. 저 주인도 없는데 계시려니까 좀 그러네요. 저도 올라와 보겠습니다. 아, 더 계셔도 괜찮은데. 아, 아닙니다. 말씀 나누세요. 사람 참 조합인다. 아유, 그냥 시듯대도 없이 남의 일하는 데 와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오지랖도 넓어. 아니, 지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2층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아줌마 일하는데 간섭을 했다고 그래요? 남의 집 손님 붙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간섭 아닌 건 뭐예요? 아니, 내가 언제 아줌마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아. 아, 내가 아줌마 보고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런 거요? 누가 그거 갖고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격이 없어도 그렇지. 아니, 우리 형님 친구분인데 그게 뭐예요? 아, 2층에 그러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참,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유, 됐으니까 그냥 올라가요. 예. 가끔 저렇게 밑상을 떨어, 정말.